그리고 안검 주변에 到太阳 그리고 태양까지 再到头围 这样操作没问题了对不对这个魂法就还在一起好那再重新讲到第一 지금은 육包 파는 거 보시고 계시고요 第二个牙痛哦如果这个病人是面痛的话哦我们也可以在这个没问题了啊除了这个之外我们讲这个动作放慢一点哦就조금천천히할수도있고관절에있는可以起到消散作用 관절 부위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면서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손 관절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都可以揉法，但肿胀总归是用这个揉法。 관절 유상이 있을 경우에 부종이 있을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등에도 공법이고.这讲的功法啊。接下去我们讲讲这个指尖关节功法。 그래서 지관관절 공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돼서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掌指关节功法它就是力量不被接触，哎，可以应用上升的力量压下去。那有些病人。 腰部活动不利哦，拖住这个膝关节，往上提。들어올리면서，腰部있는근육을풀어줍니다。或那个甚至我们讲那可以同时。두 다리를 들고 들면서도 공법이 가능합니다。공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有些人 不是 静脉 曲张 공법으로 풀어줄 수도 있고요. 用这个拿法这个都有帮助的 저희가 배웠던 낙법으로 또 주변을 마사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但我们讲这个它不能够前屈 不能够后伸，可以配合这个被动活动。하는 방법을我们也可以这样操作。然后，我们可以运动。第二个可以用拿法。그리고두번째는낙법을활용할수있습니다。或者到第九周开那个血的内容中，比较血液循环，比如说淤血呀，好的。 都好的，你讲这个按法好了。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하나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어느 거 하나가 있다고는 말씀하시진 않는데 이게 혹시 질문의 답이 근접한지 모르겠어요. 那你就看可以在这个肺腧啊厥阴腧心腧的地方用这个按法。 지금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배구 있는 주변에 你说我们到第九针的时候啊，네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을 때 네. 관상동맥질환에对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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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
的胸部也可以用擦法，效果좋다고하십니다。他们还有啥？这个呢？풀어주면서낙법으로풀어주는방법도有问题尽管提。그렇다라고하게되면경동맥사실은쉽게저희들이만져지는어떤부분들이잖아요주가목뒤에있는목뒤老师比如说这推动脉啊，推动脉，推动脉的话，比如说怎么按比较好？我们不可能按到顶的旁包，我相信힘들다고하시고요动脉이상하다라고하게되면거기를지금하시는그부분들을마사지하시는겁니다그래서헛바쓰시는거아닌데
혹시 50견 어깨 질환에 가장 많이 쓰시는 이 그 마사지법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래로 10분이 안 올라갈 경우에는 지금처럼 穿过去, 搭住他这个背部. 한쪽 손을 지탱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경관절 운동을 하면서 경관절 주변을 운동해 주면서 풀어줄 수 있으면 그래서 상체에 있는 이 전부와 상체의 그리고 납법을 활용을 하고요. 경관절이 움직이기가 힘들 때에도 공법을 활용.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은 肩针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견정 这些穴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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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제 약법으로 손을 관절을 돌려줍니다. 下次我们还要学这个摇法. 그리고 다음번에 배울 지금 然后上次讲的搓法